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둘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는 지구촌 장학수여식이 1부, 2부, 3부 예배 중 진행되었습니다. 주보에 삽지된 CMS 장학 헌금 약정서를 통해 장학 헌금을 약정하실 수 있으니 이 시대의 미래인 청년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7기 일상전도훈련이 3월 14일부터 7주간 분당채플 102호에서 진행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전도의 성경적 의미를 정립하며 일상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훈련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와 양채플 등록부스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내 선교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5월에 전시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의 역사 자료나 기념품 등의 물품을 소장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기증 또는 대여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목자 연합 부흥회 성령의 새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목자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구촌의 모든 목자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원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난 3월 8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미국 LA 동양선교교회 부흥사경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최성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목요일 극동방송 용인지회 3월 원례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단신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필수 과목인 사역봉사의 길 세미나가 3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분당채플 102호에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